자, 전일 특징주입니다.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주가는 강보합을 기록했지만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그런 안 팔았죠, 모습이었어요. 외국인. 그래서 외국인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네요. 하지만 매도는 삼성전자를 1,000억 넘게 팔았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SK하이닉스, SK텔레콤, 카카오 이렇게 저기 그이 매도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것은 삼성전자를 한 800억 샀습니다. 900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렇게 매수가 했고 매도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전력이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 정도 매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네. 코스닥 보면 특별한 매매가 없었지만 일단 외국인은 HLB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00억대 팔았네요. 그리고는 뭐 특별한 매매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SK하이닉스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매가 엇갈리다 보니까 한 200억대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테스나 100억이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97억, 수젠텍이 87억, ENF테크놀로지 60억. 그러니까 이게 좀 매매가 여느 때 비해서는 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잠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ENF 테크놀로지 괜찮네요. 뭐 횡보를 보이다가 고개를 들었잖아요. 근데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밑에 있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을 바짝 세웠으니까 일단 추가 상승 시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젠텍. 야, 수젠텍은 전고점에 왔네요. 그렇죠? 거래가 괜찮은데 전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을 내야 될것 같아요. 5일선 살아있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증백이네요. 예.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뭐 저기 그 삼형제들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움직임 괜찮죠? 일단 공중부양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되겠죠. 테스나, 거래 좋았네요. 거래 좋고, 일단 고개를 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시도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가 엇갈렸던 SK하이닉스. 재미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제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이게 뭐 ETF가 제일 위에 있고, 뭡니까 이게 지금. 네, 미래산업, 네, 에이프로젠 제약, 동양 뭐 이렇네요. 그렇죠? 거래 대금은 말이죠. 거래 대금. 네, 삼성전자가 당연히 올라와야 되겠네. 그러게요. SK 이제 좀, 케미칼, 네. 그다음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종목들 지금 거래 대금 상위에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시젠이 시초가에는 올랐었는데 종가는 밀리고 끝났어요. 전멸이었죠. 예, 네. 그다음에 유비케어와 뉴질앱, 한국알콜,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주로 매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역시 거래로 드러나는 거니까 전일 특징주 꼭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